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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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신년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충만한 새벽을 매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신년 새벽 기도의 주제를 할렐루야로 정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코로나19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너무 집착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광경들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답답합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솟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안정을 찾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언제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한 해가 새로움을 맞이할 수 있고 밝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노래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린 정말 행복한 한 해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고 멋진 인생 또 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행복한 그런 인생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부분들도 많고 하늘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벌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정독하다 보면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찬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각 상황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무서운 책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제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장은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요한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운데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가운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옆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어린 양은 누구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좌우에 또 전후에 네 생물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장로 바깥에 크게 천군 천사들이 원을 둘러 그렇게 서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생물 24장로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생물과 24장로들과 이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내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내생물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생물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맹수의 으뜸입니다. 송아지는 가축의 으뜸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으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으뜸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은 피조물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내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그 모든 것들을 살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생물은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 내생물이 드렸던 찬양입니다. 8절 말씀의 그 찬양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영상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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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니라. 아멘. 이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찬양입니다.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요, 세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생물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고 악을 물리치시는 그런 가장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의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밖에 가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무능한 우리들로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유한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또 그 앞에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은혜라든가 받았던 것들, 여러 가지 선물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아침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벅찬 가슴을 안고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지하는 자에게는 도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지고 찬양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고 겸손하게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께 복과 도움과 은혜를 우리가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의지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찬양하셔서 앞으로 복과 도움과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찬양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코로나19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아름다운 삶, 화평한 삶, 서로 돕는 삶, 사랑하는 삶,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금년도를 시작했는데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하고 기관과 부서와 교회가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또한 전심전력하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시작하며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저희들의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금년도 한 해 잘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피해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돌파하게 도와주셔서 이전보다는 더욱더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멋진 인생들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금년도 안에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성도 각자 각자가 기관과 부서와 교회가 모두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옵소서. 입술에 찬양을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주께